안녕하세요. 미나주방입니다. 오늘은 배추 막김치를 담궈 보겠습니다. 배추를 밑동을 까고 이렇게 하나하나 겹쳐줍니다. 배추를 반으로 갈라서 잘라 보겠습니다. 김치를 담궜을 때 이렇게 어슷썰기 하면 입하고 같이 붙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물을 2리터를 붓습니다. 소금은 국그릇 하나 정도 사용하시고 절반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세요. 40분 정도 절일 텐데 이게 빨리 절여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녹으면 배추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위에서 살짝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40분 나누면 됩니다. 20분 후에 한번 디벼서 20분 있다가 씻으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양파는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300g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양이 작으니까 3분의 1만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멸치와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여 불갔다가 사용하겠습니다. 찹쌀풀을 끓여 보겠습니다. 물은 300ml를 넣어서 여기에 찹쌀가루 3스푼을 사용하겠습니다. 센 불에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이다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서 조금 더 끓여주면 되겠죠. 이제 군고추 담궈놨던 게 충분히 불렸으니 한번 갈아서 김치를 담궈 보겠습니다. 아까 넣은 육수는 같이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갈 2스푼, 까나리 액젓 2스푼, 멸치 액젓 3스푼, 배즙 2스푼, 매실액기스 1스푼, 꿀 1스푼,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 생강 1스푼, 간마늘 2스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갈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찹쌀풀도 넣어서 같이 섞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김치를 버무려 보겠습니다. 쪽파와 당근을 넣어서 아까 갈아둔 양념을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고르게 잘 버무려 줍니다. 고춧가루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버무리기도 편리하겠죠? 통깨도 뿌려보겠습니다. 2스푼 넣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배추 막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홍고추 나올 때 이렇게 한번 담궈 먹으면 아주 맛있지요? 여러분도 한번 담궈 드셔보세요. 그리고 미나주방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들로 찾아뵐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